안녕하세요, 박찬민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지연입니다. 이지연 씨, 네. 저는 이제 주부가 아니니까 체감이 안 되는데 요즘에 물가 어때요? 분명히 비슷하게 사거든요. 근데 돈이 더 들어요. 그리고 네. 옛날에는요, 어떻게 했냐면요, 통수박이 비싸. 네. 그래서 그거를 4분의 1짜리를 샀어요. 네. 조금 더 저기 하더라도. 네. 근데 4분의 가격이... 1짜리도 비싸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통수박을 사서 빨리빨리 먹는 게 낫겠다. 왜냐면은 작아지면 더 비싸지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막 너무 힘들어요. 근데 뭐 장 보는 것만 이게 지금 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집 관리비, 그다음에 기름값, 그다음에 뭐 고지서 뭐 모든 게 올랐지. 게 네. 보면 막 헉해요. 왜 그럴까? 그러니까 왜 그럴까? 왜? 왜 나만 그런 거 아니죠? 나만 우리, 그런 거 아니죠? 예, 주부님들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잖아요. 진짜요.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고민을 좀 해결해 봐야겠어요. 좋습니다. 네. 네, 오늘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생활비 지혜롭게 쓰고 또 현명하게 쓰는 방법, 현명하게 줄이는 법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. 일상 속 소비 습관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금쪽 같은 정보를 알려주실 경제 칼럼니스트 김경필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또 생활비에 관한 노하우를 또 알려주실 안선우 작가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활력충전소의 대표 똑순이 정정아 씨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정정아입니다. 생활비와 노무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주지가 않네요. 아, 진짜. 네. 아니 어떻게 좀 알뜰한 편이에요? 저는 알뜰한 편이긴 한데 예. 싼 걸 너무 많이 사요. 아~ 그러다 보니까 집에 쓸만한 게 없고 예. 만족도는 없는데 돈은 많이 쓰는 그런 경우예요. 아~ 네. 야, 싼 걸 많이 산다는 얘기에서 확 또 공감이 된다. 네. 시장에서만 네. 엄청 백화점 가격만큼 사는데 집에 오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네. 아~ 정말 이게 소비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해야 되고요. 또 요즘 뭐 트렌드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요즘 이 경제 트렌드가 또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잘 알아야 현명하게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함께 하실 분 먼저 인사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65세 주부 김봉숙입니다. 네, 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생활비에 관해서 궁금하신 점이 되게 많다고 그래서 또 오늘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여쭤볼 게 가족 구성원이 좀 어떻게 되세요? 지금 남편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. 아파트에서 둘이 살고 있는데 네. 이제 뭐 손주를 봐요 제가. 아. 네, 이제 주중에는 이제 아이들 좀 케어 좀 해요. 예. 네, 예. 이게 아. 2인 가족이긴 해도 좀 아이들이 많이 드나들죠. 그렇죠. 2인 가족이신데 2인 가족이 아닌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평소 생활비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? 식비로다가 30만 원 하고요. 예. 이제 기름값이 이제 20만 원인데 관리비 24만 원 그렇게 지출되고 있어요. 네네. 느끼시기에 요즘에 좀 생활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걸 실제로 좀 느끼세요? 어떠세요? 실제로 느끼는 거는 이제 제가 그 영수증을 모아요. 예, 예. 지금 여기 갖고 오긴 했는데요. 예. 많이 올랐어요. 오.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천 원 정도 했었거든요. 맞아, 맞아, 맞아. 근데 지금 7천 원. 어, 거의 두 배가 올랐네. 네네, 똑같은 거예요. 시금치 7천 원이에요? 네. 진짜 시금치네요. 네. 와, 대박이다. 돈이 좀 새 나가는 거 어디서 새 나가는 걸까? 이렇게 내가 많이 썼나? 이런 생각이 좀 들 때 있지 않으세요? 어떠세요? 이제 쓰다 보면 이제 이렇게 규칙 있게 쓰면 네. 괜찮은데 어떤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사고 뭐 그럴 있죠.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또 생활비가 어딘지 모르게 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이제 물가도 오르니까 아무래도 더 이제 그렇고 지출도 늘어나게 지출이 되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월급 받을 때 연봉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많이 받았었는데
나한테 남은 건 어디 갔지? 어디 갔지? 아마 이럴 맞아. 때가 너무 많거든. 네. 근데 솔직히 결과적으로 1년을 지내고 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와, 이 돈을 내가 언제 다 썼지 하지만 쓸 때는 아끼느라 아끼거든요. 그렇죠. 이게 막 풍풍 쓰는 게 아니니까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제 김봉숙 씨 댁의 생활비 세부 내용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지혜롭게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세요? 식비 30만 원? 대부분 뭐 우유 사고 애들 뭐 먹을 거 이제 간식 사고 식재료 사고 뭐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야채 같은 것들은 이제 가끔 공수 받을 때도 있고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생활비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. 근데 한 달 생활 식비 30만 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은 건 아닌데 나는 또 여기서 약간 우리 김봉숙 어머님께서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집에서 이제 멸치볶음을 했어. 예.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렇게 같이 드시려 두 부부께서 이제 드실 정도를 요만큼을 하시면 애들이 보이잖아요. 예. 그럼 이만큼 해. 그러면 이제 반을 띄어서 애들 편을 보내는 거야. 말 잘하시네. 좀 그렇게 되지 않으세요? 그리고 김치도 한 두 쪽 만들 거를 뭐 한 열 통 해가지고 한 3분의 1 애들하고 나눠 먹자. 그러면서 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아무래도 어머님들은 주로 그래. 네. 그렇죠? 네, 그런 경우가 많아요. 예, 근데 이게 이제 식비를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요거를 세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렇다면 주리자니 뭐 딱 두 분 드실 것만 드시고 애들은 줄일 것도 뭐 없을 것 같은데 30만 원에서 뭘 줄여요? 애들한테 니네 집에서 도시락 싸와 이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? 아니 우리 안성호 작가님 보시기에 어떠세요? 어떻게 해야 돼?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은 과소비하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나왔으니까 제가 식비 절약하는 노하우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아유, 예, 알려주세요. 예.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구입한 식재료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. 내가 구매한 것을 알뜰하게 잘 소비하는 거 그리고 또 소비를 한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는 거를 포인트로 두고 저는 장을 보거든요. 네. 그중에서도 노하우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바로 냉장고 파먹기입니다. 냉장고를 파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? 진짜 냉장고를 먹어요? 아니, 냉장고를 먹는 거는 아니고요. 네네. 우리가 냉장고 속에 있는 식재료들을 야무지게 다 먹는 거. 그거를 바로 냉장고 파먹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제 뭘 먹으려고 이렇게 열어보면 진짜 안 먹을 것 같은 것들을 그렇게 쌓아두고 있는 거야. 응. 그럼 먹든 버리든 뭐 해야 되는데. 예. 이게 그래가 주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식구들은 못 주겠어. 내가 먹지 뭐.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학교 가고 뭐 회사 가고 나만 남았을 때 오늘은 내가 점심에 나 혼자 저걸 먹어야지 하고 딱 차렸어. 되게 알뜰하다. 네. 근데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.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. 내가 이렇게까지 먹으면서 또 사면 되지. 이게 참 그게 그래요. 예. 이게 냉장고 속에 남아있는 이 재료들. 예. 그렇죠? 네. 네.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 파먹기를 하려면 냉장고 속 안에 무슨 식재료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할 알아야지. 것 같아요. 당연히 알아야죠. 네. 네, 그래서 제가 그 비법으로 냉장고 지도를 준비를 했습니다. 네. 그 언제 샀는지도 모르는 식재료들이 즐비하거든. 예. 이게 언제 산 거더라? 얼마 전에 냉동실 한번 이렇게 싹 한번 했거든요. 네. 와, 그 떡국떡 이렇게 한 주머니씩 파는 거 있잖아요. 네. 그 저희 동네에서 한 주머니 8,000원이에요. 언제 산 거예요? 언제 산 게 중요하지 않아요. 언젠가 설날에 산 게 이 주머니가 다섯 개가 나왔어요. 와. 나는 내가 떡에 그렇게 집착이 있는지 몰라서 그것도 무슨 찰떡도 아니고 떡국떡. 그거부터 먹어야 되고 지금. 자, 냉장고 지도 한번 볼까요? 네. 네.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냉장고 지도를 말씀해 주셨어요. 그게 뭔가요?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요. 제가 김봉숙 씨에게 미리 냉장고에 있는 거를 다 냉장고 지도에다가 적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딱 냉장고 구조랑 똑같죠.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. 냉동, 냉장 딱 나눠서.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은 언제 구매를 했는지
날짜까지 적어 놓으면은 아 이거는 이때 구매했으니까 빨리 먹어야겠다, 빨리 소진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해놓으면 좋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이런 지도를 그려서 냉장고를 다 뒤져서 이게 뭐가 있지 언제 썼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. 좀 저 같은 귀찮은 사람들이나 맞벌이 하는 부부들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으면 없을까요? 그런 분들은요, 네. 사실 진짜 귀찮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마트에서 영수증 받아오시죠. 맞죠? 네. 그럼 그 영수증을 네. 냉장고에다 이렇게 붙여놓고, 네. 아, 오늘 소진한 식재료는 이렇게 X를 표시하면서. 꼼꼼해야겠다. 네. 진짜 꼼꼼해야겠네. 네. 오, 그럼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. 그렇죠. 훨씬 간편하게 또 네네.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진짜. 여기서 이제. 예를 들어서 맨 위에 냉동에 저기 들깨가루하고 뭐 콩가루 해서 뭘 먹어서 이제 없어졌으면 거기 쫙 긋는 거예요, 이렇게. 그렇죠. 괜찮은데요? 뭐 저도 뭐 요리하는 걸 이제 좋아하니까 이제 음식을 이제 뭘 하나 만든다. 그럼 이게 이제 재료가 짜투리가 남습니다. 네. 그럼 요거는 또 어떻게 파먹을까요? 처음에는 하나의 식재료를 사면은 그거를 남기지 말고 두 가지 요리를 했어요. 아, 그래서 콩나물 하나 네. 써서 국 끓이고 무치고. 그렇죠. 네. 뭐 두부 한 모래 사면은 반은 두부 무치고 찌개 끓이고. 그렇죠. 네.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남지도 않고 깔끔하게 다 먹고 다양한 요리를 해먹을 수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나만의 스타일 밀프랩을 만드는 거예요. 아, 밀프랩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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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식재료를 다 손질을 해서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구비를 해놓으니까 다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뭐 이제 두부찌개도 해먹고 두부전도 부쳐먹고 해서 이제 냉장고 파먹기를 알뜰하게 잘 했어요. 그럼 이제 이 냉장고를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. 그렇죠? 너무 신나, 채울 네. 때.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생활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중이니까 우리 김경필 선생님께서 좀 뭐라 그럴까 저렴하게 그래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. 네. 먹긴 먹어야죠. 그렇죠. 지금 이제 우리가 먹는 식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엥겔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.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하는 건데 네. 400만 원 미만의 생활비 규모에서 2인 가구면 30% 정도는 식비. 식비가 들어갑니다. 근데 지금 얼마냐 봤더니 우리 김봉숙 씨 같은 경우는 12%에 불과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식비 자체를 막 어떻게 더 절약할까 이런 것은 물론 뭐 노력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우선은 뭐 잘 아시겠지만 마트를 우리가 많이 가잖아요. 대형마트. 대형마트를 가다 보면 이게 항상 보면 가격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. 오후 8시 정도에는 뭐 육류나 뭐 우유나 생선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싸게 떨이 예, 그런 거 합니다. 있잖아요. 예. 뭐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또 뭐 품질 떨어지거나 이런 거 아니죠. 네. 자,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하고 목요일 보통 오후 4시 정도 되면 타임 세일이라는 걸 해요. 근데 그 시간대에는 특정한 물품을 굉장히 싸게 판매하는 곳이 있고 맞아. 그리고 특정한 품목 같은 경우는 그 해당되는 요일만 또 할인하는 그런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자주 가는 대형마트에 이런 행사라고 할까 또 이런 할인 행사들을 좀 잘 챙겨보시면 똑같이 장을 보면서도 훨씬 더 적은 비용을 들여서 장을 볼 수가 있겠죠.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배가 고프다 그러면 시식 코너를 한 번씩 싹 돌지. 그렇죠. 요즘 시식이 되니까. 요즘은 되잖아요. 그러면 어느 정도 돌면 사고 싶은 마음도 딱 사라져 조금씩. 내가 예배가 차면. 안선우 작가님은 또 마트에서 장 보실 때 혹시 안 작가님만의 뭐 노하우 이런 거 없을까요? 일단은 카트를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. 많이 네. 남게 되니까. 네. 네, 이 카트를 이렇게 끌고 가면은요,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다 이렇게 담고 싶고 얼마나 담았는지를 이렇게 느낌이 안 와요. 근데 제가 장바구니를 집에서 들고 가요. 네. 그럼 그 장바구니에 이렇게 넣는 순간부터 무거워요. 그러니까 많이 살 수가 없게 되고 저 스스로 컨트롤이 되더라고요. 그 또 있어요? 뭐 알뜰매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데요. 네. 약간 이제 신선도가 살짝 떨어지거나 흠집난 과일이나 채소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조금 20%에서 30%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큰 마트는 PB 제품을 팔거든요. 네. 이거는 보통 또 20%에서 30% 싸죠.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저는 이런 제품들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. 맞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